저는 우선 빠지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느낌이 제가 전술적으로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그쪽으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팀이나 이제 UDT 팀의 양혁 과장도 그 세 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사실 저희 팀에도 이제 네. 김민수 대원이 민수 씨요? 네, 김민수 대원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어떤 뭐 통로계층 국면이나 뭐 이런 게 있다면은 뭐 많이 뭐 성욱이랑 팀장님은 어차피 약간 의사를 바뀌셨으니까 이렇게 5명 알겠습니다. 네, 5명으로 근데 저는 약간 느낌이 좀 좋아요. 한번 멋지게 우시고 SSUDT 저희 진짜 잘 맞았어요. 되게 빨리 그냥 서로 의견 조합되고 불만 없고 맞춰놓고 SSUDT에서는 어떤 세 분이 이번 미션에는 참가를 안 할 것 같아요? 정성훈, 김성훈, 나머지 한 명이 빠져야 되잖아. 네. 아, 올라운드 플레이어 위주로 한다 그러면은 야, 정해철? 이게 물론 정해철도 최강 부대 그 아, 부대원 선발에서 1등 했잖아요. 여기가 바다면 내가 무조건 나가겠는데 여기 지금 교도소니까 UDT가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게 나을 것 같다 라고 하면 진짜 대박일 것 같아요. 그렇지. 슈는 네. 707 전사팀에서는 네. 어떤 세 분이 이번 미션에는 참가를 안 할 것 같아요? 빠질 사람이 없다. 난 오히려 박군님이 과감하게 제가 이번 미션에서 저는 빠지겠습니다 하고 나머지 팀원들의 사기를 확 업시킬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연합의 동반 탈락이 결정되는 야간 연합 작전. 각 연합 5명의 참가 대원을 결정했습니다. 먼저 UDT SSU 연합에서 작전에 참여할 5명의 대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김민수 나온다. 아, 황충만 나오고. 황장군. 유진서 나오고. 대체! UDT SSU 연합의 참가대원은 UDT 김범석, 정종현, 육준서, 그리고 SSU 김민수, 황충원입니다. 김민수, 황충원, 육준서, 정종현, 김범석. 다음 707 특전사 연합에서 작전에 참여할 대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죠. 여기가 궁금해. 여기가 궁금합니다. 야, 박준호가 어떻게 하려나. 과연. 우리는 고민! 우리야 고민! 박준호, 안 나온다. 고잉? 아, 박준호 안 나오네. 707 이진봉. 이모영 그리고 특전사 박도현 김현동입니다.